찾았습니다. 차가 일시적으로 지금 세 대가 됐어요. 그래서 BMW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는 명의 이전이 될 거고, 그래서 폐차장에 물어보니까 55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헤이 딜러를 통해서 팔기로 했는데, 처음에는 그 117만 원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117만원 입찰을 해가지고 제가 낙찰을 했는데, 차 와서 차 상태를 좀 보시고 오일 누유가 심하다고 해서 한 70 정도밖에 못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잠깐 놔둔 상태고, 지금 이제 아우디 잠깐 보여드릴게요. 바깥에 나가서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, 아우디 지금 2.0 TFSI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인가요? 예, 그거고요. 콰트로입니다. 그래서 그 고질병이 이 엔진에, 가솔린 엔진의 고질병이 지금 이게 2010년식이거든요. 2010년식 68,000km 주행한 차고, K카를 통해서 샀습니다. 그래서 차값은 차값만 해서 1,180만원이었고, 이 연식 가솔린 엔진의 그 고질병 내지는 뭐 결함이라고도 표현이 되던데, 엔진 오일이 소모가 급격히 빨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. 지금은 일단 뭐 그 걱정도 제가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, 딜러분이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서 보냈어요, 오늘 아침에. 그래서 뭐 차는 일단 네이버로 새로 구입했습니다. 지금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고문제 갖다가 프로그램을 2020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저도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, 엔진 오일이 급격히 소모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,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. 예,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3일째예요. 제가 K카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, 1,180만원 차량가, 1,180만원이고 기타 부대비용 등등 해서 보험까지 해서 1,500 정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도 이 차를 생각하기 전에는 SM5 2014년식 차를 생각을 했어요. 그게 한 22,000km? 주행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가격이 비슷했어요. 지금 이 차랑 한 1,000만원 정도, 1,000만원 초반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살까 막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A4를 보니까 좀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A4를 매물을 여러 개를 봤는데, 장안평에 가서도 보고 몇 대를 봤어요. 이것도 이제 장안평 K카 직영점에 있던 겁니다. 차 상태를 보고, 어차피 차를 제가 공학적으로 뭐 잘 알진 못하기 때문에 외관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실내 상태나 굉장히 깔끔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는 주행거리가 68,000km고요
10년 된 차인데 거의 뭐 1년에 6,800km 정도밖에 안 탄 거죠, 평균. 그래서 차 상태가, 실내 상태가 깔끔한 편이고요. 이 2009년, 2010년, 뭐 2011년 시까지 A4, A5, 뭐 Q5 가솔린 엔진 쓰는 이 TFSI 차량에 고질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엔진 오일 소모가 급격히 빨라지는 현상인데, 그게 거의 이제 결함식으로 아우디 코리아에서도, 아우디 본사에서도 거의 인정을 한 사안이어서,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뭐 한 10% 비용을 내고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아, 디젤을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일단은 이걸 샀습니다. 케이카에서 하는 거는 3일 동안은 무료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오늘이 3일차예요. 그래서 오늘 타보고 환불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뭐 차 자체는 지금은 일단 마음에 들고요. 저도 엔진오일 그 부분 때문에 아직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, 어디 카페에도 제가 들어가 글을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.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지금은 뭐 차는 잘 나가고 있어요. 엔진오일도 그 얘기를 제가 딜러한테도 얘기했더니 자기도 아는 사항이라고. 근데 뭐 지금은 일단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아우디 공식 서비스 들어가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엔진오일은 새 거로 교환을 해주겠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모니터에 그거를 제가 아직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. 아직은 만담으로 나오고요. 또 차 사고 알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차가 고급유를 써야 되더라고요. 옥탄가 95 이상, 미니멈 95 이상을 쓰라고 저 주유구 쪽에도 적혀 있고. 그래서 찾다 보니까 뭐 독일 차들은 다 이제 고급유 세팅이어서 고급유를 원래 써야 되는 게 맞다,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제가 지금 기름을 한번 넣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저는 일반유를 넣었어요. 그리고 앞으로 뭐 일단 당분간은 고급유를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. 전에 이제 BMW도 어떻게 보면 뭐 고급유 권장일 수도 있어요.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, 하여간 뭐 저는 일단 고급유를 넣은 적은 없는데, 예전에 이제 저 이제 아시는 분이 아우디 아니 벤츠 E300을 타시는데, 바로 직전 세대 있잖아요, 지금 세대 말고, 그걸 타시는데 그 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원래 독일 차들 다 고급유 써야 되는데 제 차 보고 그 차가 이제 초창기에 고급유 안 써도 되는 뭐 첫 번째 차였나? 뭐 수입된 차들 중에 그래서 좀 인기가 많았다,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, 아 저는 몰랐던 사실이어서 아 그러냐 이렇게 했었는데, 차로 넘어오면서 제조사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기 때문에, 그리고 고급유를 써야지 이제 최대 성능이 발휘가 된다고 하니까, 뭐 노킹 현상도 없애주고 줄여주고, 그래서 1년 정도는 일단 써볼 생각이에요. 어차피 저희 부부가 주행 거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쓸만도 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 문제가 약간
뭐 이건 소소한 문제긴 한데 주파수를 제가 어제 저장을 해놓고 왔는데 또 초기화가 돼 있어요.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. 그리고 의자는 이 시트는 확실히 그 예전에 타던 그 BMW 239가 확실히 편하네요. 지금 이 시트는 그거에 비하면은 좀 불편한 건 사실이고, 여기 목 뒤에 뭘 대거나 이제 등 아래쪽에 뭘 대거나 이런 거를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, 이 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 차를 타니까 확실히 그거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. 전차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이 굉장히 편했거든요. 지금은 일반 주행 모드 D고요, D. 밑에 S가 있는데 S가 아마 스포츠겠죠? 스포츠 모드로 신호 정지하고 그 다음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지금 이 차는 후방 카메라도 없고 내비도 없고요. 그냥 모니터만 있습니다. 근데 이게 DVD 영상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차에 있을 때면. 지금 한 60km 정도 주행을 한 것 같아요. S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S로 바꿨어요. 이게 10년 된 차인데 제가 20년 된 차를 타고 있었다 보니까 차가 너무 일단 신식이어서 좋네요. 차가 좀 있긴 한데 일단 S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소리가 약간 그리고 K카에서 하는 그 거를 보증이 있어요. 돈 내고 하는 보증이 있는데 1년 이렇게 있어요. 상품이 있는데 이 차는 연식 때문에 1년에 안 된다고 하고, 그래서 6개월 보증을 한 96만 5천원 네, 그거를 지불하고 신청을 해놨고요. 나중에 약간 보니까 다 이제 중고부품 재생부품으로 간다 그러고 교체할 일이 생겼을 때, 그리고 한번 센터 들어갈 때 국산차는 5만원인데 이건 20만원이래요. 그냥 들어가면 20만원 받게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가장 큰 이슈는 뭐 엔진오일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뭐 앞에 차세도 있고 속도 제한도 있기 때문에
매거진이라고 있잖아요. 브랜드 관련해서 매번마다 바꿔서 하는. 거기서 제가 아우디도 샀습니다. 아우디 책 유사도 지금 저기 있는데, 저 책은 제가 생각한 그런 정보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. 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훨씬 좀 새 차로 바뀐 거잖아요. 20년 된 차에서 10년 된 차니까 막 이제 차가 이제 잘 나가기도 잘 나가고 인테리어의 이제 디자인들도 그렇고 하면서 계속 넓은 미소를 계속 띄게 되더라고요. 와이프도 이제 어제 운전 좀 했는데 저랑 이상구하고 그걸 타고 주로 이 길을 오갔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번 가니까 약간 불안단속 구간인데 살짝 좀 뭐예요 하지 않을까 그런 높아짐이 약간 들긴 하는데 딱지 때문에 안 되죠. 거의 다 왔습니다. 왔으니까 이제 도착하면은 차 외관 좀 보여드리고 그래야 되겠네요. 예, 안을 좀 보여드릴게요. 안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고 계기판은 이런 형태입니다. 이런 형태고 속도기 280까지 나와 있어요. 여기는 없지만 옆에. 저는 지금 이게 그 문제 엔진 오일 수치 표시인데 지금은 일단 최대로 되어 있고요. 여기 안에 시가체가 하나 더 있고요. 여기는 재떨이. 어차피 담배를 여기서 안 필 거니까 우리 없고 여기 시가체 하나 더 있고요. 뒷자리 이거를 내리면 되는데 지금 카시트 때문에 그렇고요. 여기 뭐 꽂이 잔 음료잔 꼽는 거 있고 아이소픽스 이런 카시트. 지금 저 카시트는 그게 없어서 일단 단순히 고정해 놨고요.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접힙니다. 이렇게 접혀요. 이것도 접혀요. 그래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본넷을 한번 딥스틱이 아 이건가? 이건가 봐요. 외관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
2.0 초보 파트로. 그리고 기스가 제가 그때 차를 보러 갔을 때는 못 봤는데 갖고 와 보니까 있더라고요. 제가 그렇진 않았는데 일단 그냥 냅두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미니멈 95 신분 프리미엄이라고 적혀있죠. 15cm. 제 한편이 20cm니까 한 15cm 정도 남는 거예요. 제 키는 177, 177이고요. 네,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게, 요, 저거 버튼인데, 선루프 버튼인데,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, 저게 돌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열리더라고요. 다 밀면은 뭐 많이 열리고. 뭐 이거 넣는 거 있고 플라스틱 하나 더 있고요. 배터리. 그리고 이 녀석 컵 붙는 거.